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면 나 닮은 아이 하나.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윤근과 신부 박노은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까지 사랑과 희생으로 보살피시느라 애쓰신 양가 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가 어머님의 맞절이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대등을 향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양가 어머님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인사. 다음은 오늘 결혼식의 주례를 맡아주실 주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주례를 맡아주실 김의중 선생님은 행정안전부 새마을중앙회 이사님으로 신랑 신부 입장. 신랑 김윤빈 군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당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두를 반대하고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의지합니다. 네. 신부 박노은 양 그 어떠한 경우라도 당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존하고 진실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의지합니다. 통원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신랑 김용근 군과 신부 박노은 양은 그 일가 친척을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난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9년 5월 18일 주례 개거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김윤근 군과 신부 박노은 양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서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또 잠재력을 찾아줌으로써 상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한다는 말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부
제 앞사람에게 결혼 이후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살면서 몇 번을 했나 내가 헤아려 보니까 이 말은 꼭 후배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 서로가 삶에 지쳤을 때나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없이 서로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 든든한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네, 세 번째로 평등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상대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품고 있는 꿈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평등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것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세상 온갖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미며 덧칠한 목고랑 갈이 천근만근 노동일에 코뿔이 없게 바스러져도 너그러이 몸짓, 뻑뻑이는 깊은 눈은 차라리 슬픈 위안이여. 흥기 어린 외양간 정재엽 여물통에 내 어머니 식구 되고 원앙소리 허이허이 술에 타령 으랴으랴 내 아버지 노래 되어 한 시절 함께 살고 자식들 등록금 아들딸 혼산날에 팔리는 몸 되어 험하디 험한 순간이 와도 다만 눈물을 흘릴 뿐 주저하지 않는 순종이여. 살 한 점, 피 한 방울, 거죽 내장, 독불마저 아낌없는 바침이여. 내 어머니 닮은 희생이여, 내 아버지 닮은 헌신이여. 아, 희생이여, 헌신이여. 어머님, 아버지 사랑으로 가르쳐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5월의 꽃향기 속에서 가정을 이루는 날에 부모님의 노고와 은혜를 간직하면서 아버님, 어머님 전에 아들의 작은 마음을 올립니다. 새벽별 새벽별 꿈길일 때 어머니는 벌써 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새벽별 반짝일 때 아버지는 언제나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님의 그 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날 물에 젖어 마를 날 없으셨던 어머님의 그 손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마주하면서 아버님의 그 책을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7년 동안 누워계신 할아버님을 감명하시면서도 새벽별을 밝히시던 아버님의 사랑과 헌신 그 고단하신 날들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으로 가르쳐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5월 청명한 날에 하객 여러분께서는 가실 곳도 많고 또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혼주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목화꽃이라고 우리 신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신랑 신부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꽃이라는 하나의 사물을 볼지라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장미고 라일락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흔히 지나칠 수 있는 목화꽃이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이 목화꽃이 무엇인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부에게 미리 물어봤더니 왜 목화꽃을 좋아하는가? 목화꽃은 눈으로 봐서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 목화꽃이 우리의 옷이 되고 그 목화꽃이 우리들의 이불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꽃이기 때문에 저는 목화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 된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들에게 또 오랜만에 물어봤더니 흔히들 산이 깊고 물이 깊다고 하는데 어째서 사람의 마음이 깊은 것인가? 라고 했더니 깊은 사람의 마음일수록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이런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실도 제가 많은 책을 읽어봤었지만 참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과 또한 새로 맞이하는 딸이 신랑 신부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답을 내렸던 만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화꽃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과 산과 물보다 더 깊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나의 아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 하객으로 오신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신랑 신부를 믿고 또한 격려하고 이 걸음을 내려주신 값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옷 경애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먼 길 마다않고 이곳 양평까지 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고 또 신랑 신부는 앞으로 더욱더 잘 살고 또 열심히 돋보기가 되는 가정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와 함께 또 어머니 아버님들 또 오신 하객 친지 여러분께 인사 못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면서 오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차렷 경례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이제 큰 박수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다 박수! 하나, 둘, 셋!